네, 올해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의 중요한 컨퍼런스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올해 예정돼 있는 컨퍼런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저번에 제가 바이오 할 때 살짝 설명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거 스케줄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업계에서 일상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신경도 안 쓰던 거였잖아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4월 달에 AACR이라고 미국 암학회, 그리고 6월 달에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9월 달에 ESMO,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11월 달에 SITC, 미국 면역항암학회. 네. 1, 4, 6, 9, 11인데 여기서 이 열리는 일자에 네. 2, 3주 전에 네. 초록이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초록하고 포스터 이런 것들. 우리 그 초록하고 포스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논문? 그죠. 논문 표절이니 아니, 무슨 네. 거기에 무슨 뭐 네네, 어? 중학교 초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름을 올리는 아, 네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어? 그 저기 생기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함부로 네, 참여할 수가 없죠. 근데 네. 어쨌든 여기서 2, 3주 전에 발표가 돼요. 초록, 네. 초록색. 아, 저희 초록색이 나오는데 저 초록색 아니고요. 초록색이네 하필이면 자막 색깔이. 아, 그러네요. 그 초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이제 그렇죠. 그 정리한 요약본 같은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 완전 죽었다가 자 주말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 좋은 소식이 나오고 엄청, 예. 오늘 또 이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금 예. 이게 원래 대면으로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돼요. 4, 5, 6, 7, 8. 이게 4, 5, 6, 7, 8 몇 개죠? 4, 5, 6, 7, 8. 5개? 예, 5일. 아, 계산이 산수를 못하겠어요. 5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성장주가 조금 죽어있고 바이오주가 죽어있는데 모멘텀이 지금 큰 게 두 개 생겼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만하다.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터트린 부분하고 이쪽은 아예 결이 다르죠. 삼성 달라요. 바이오로직스는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로 밀고 나가는 그쪽이고 여기는 이제 항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러니까 도쿄, 그 도쿄, 일본 올림픽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잖아요. 열리기로 했죠. 아, 열리기로 확정이 됐나요? 네, 열리기로, 아, 확정. 열리기로 확정은 하지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네. 만약에 도쿄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안 열리길 바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도쿄올림픽은 열리지 않지만 네. 항암올림픽은 열린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네. 우리가 양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레슬링을 하고 양궁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초록을 다 공개해서 지금 여기에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네. 또 제넥신, 또 메드팩토, 뭐 네오이뮨텍,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네. 해외 유명한 뭐 암젠 이 지금 다 어떤 그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의 초록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그 네. 아카데미 수상식이랑 똑같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식 전에 막 그 유럽에 먼저 아카데미가 있고 뭐 골든글러브 있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거기서 이제 기생충이 딱 받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타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에서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막 있다가 이제 6월 4일부터 8일 날 차차차 차례대로 발표될 때 야 이게 제일 좋네 딱 이러면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도 크게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대면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건 좀 바라기 어려운 것 같고 대면을 해야 호텔에서 만나서 명함 주고받으면서 호텔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좋다 기술 수출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핑거푸드도 나눠 먹으면서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약점인데 어쨌든 좋은 성과들은 지금 자, 나올 것으로 그렇다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기상 6월에 열릴 미국의 임상종양학회를 네. 봐야 할 텐데 2, 3주 전이면 이제 초록이 슬슬 나올 때가 됐네요. 다 발표가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특별히 주목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이 얘기를 굳이 하시는 예, 뭐, 것 같은데요. 다들 근데 다 이걸 유한양행을 지금 꼽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유한양행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 한미약품이 예전에 뭐 물론 늑장공시나 이런 걸로 타격을 받았지만 네. 한미약품이 결과론적으로 타격을 받은 뭐 결정적인 이유는 임상 1상 막 이런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했는데 해외 업체 사노피나 얀센이나 이런 데서 임상 2상을 진행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다 실패를 어그러졌죠. 이게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유한양행은 보면... 유한양행 그 랭라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랭라자가 단독 레이저 티닙이 이제 랭라자가 된 거예요. 레이저 티닙이 성분명이고 제품명은 랭라자인데 랭라자가
이 그 아미반타맙이라는 얀센의 그 이중 항암 치료제 그거랑 이제 짝꿍을 맺어가지고 병용 임상도 글로벌 3상 임상을 들어갔고 그리고 단독요법도 글로벌 3상이에요. 이 3상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드는 데다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만약 성공하게 되면 특히나 이런 항암제 쪽에서 여기서 만약 성공하게 되면 신속 승인이 이루어져서 신약이 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다 이걸 기대하고 있죠. 3상이면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물론 거의 다 온 건 아니지만 일단 3상 임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규모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대규모 자본과 어떤 가능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 말씀드리면 앵커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네. 1세대 항암제가 화학 독성 항암제라고 우리 인간의 피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상세포까지. 머리카락 다 빠지는. 그렇죠. 화학적 요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이제 인간이 아프니까 2세대가 나왔어요. 표적 항암 치료제. 표적을 정해놓고 타겟으로 맞춰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나왔죠.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건 인간의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왔는데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2세대의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를 다시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2세대 중에서도 또 1세대가 있어요. 10년 전에 나왔던 이레사와 타세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독성이 심하고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래서 2세대가 나왔어요. 지오트립이 나왔어요. 2세대가. 근데 2세대도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전문용어로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걸 없애려고 3세대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전체 항암제로 따지면 2세대인데 표적 치료제가 2세대 안에서 1세대, 2세대 나오고 3세대 타그리소가 나온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에. 그래서 그 타그리소가 이 시장을 점령을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타그리소도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타그리소를 치료제를 받았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더 이상 치료제에 의존할 게 없고 환자들은 포기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제 중에서 3세대 치료제에서 타그리소랑 경쟁하려고 나온 게 유한양행의 렉나자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네. 연세암병원의 조병철 폐암센터장님이세요. 네. 폐암 환우분들은 다들 이름을 알고 계시는. 네. 이분이 연세대의 화공강, 생화학강가를 들어가셔가지고 복수전공으로 의대를 선택하셔서 그거 아시죠? 복수전공은 약간 왕따 당하고 이방인이고. 아, 왜냐면 의대. 다 그래요. 그런 자존심이 높고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다는 건. 1학년 때 나는 와, 의대를 들어왔는데. 다른 아. 과에서 전과를 해서 들어왔어요. 걔는 은근히 무시를 당해. 이분도 그러셨거든요. 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취재를 많이 하셨군요. 글로벌 임상 3상을 주도하는 폐암의 네. 권위자가 되셨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표현하시기로는 얀센의 아미반타맙이 왕자님이래요. 그리고 유한양의 렉나자가 신데렐라래요. 둘이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나서 이 병용의 시너지를 내서 타그리소를 무찌르자. 아까 환상의 짝꿍이다. 네, 환상의 짝꿍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초록에 공개된 것 중에 타그리소를 이겨야 되잖아요.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그러니까 아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는 그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고요. 3세대 면역 항암 치료제는 반응률이 낮은 게 문제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비해서 렉나자의 장점은? 그래서 이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거를 네.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장점은 내성이 생긴 것을 극복한 것이 장점이다. 장점은 요거 큰 거는 요 장벽도 세잖아요. 지금 앵커님을 뚫고 가려면 제가 주먹이 아무리 세도 이걸 깨기가 힘들어요. 이 네, 아크릴판은 여기가 있어요. 근데 BBB라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혈관 장벽은 더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폐암 환자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뇌로 전이된 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뇌는 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뚫고 다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그리소도 이 뇌 전이를 뚫기가 힘들어요. 뇌를 뚫고 가기 힘든데 렉나자는 지금 결과가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렉나자는 아시아인에서 효과를 입증을 못했다. 지금 2차 치료제로서 급여를 받고 있어. 2차 치료제 뭐냐면 1차 치료제. 예를 들어 화학요법을 쓴다던가 이레사나 타세바 같은 표적항암 치료제 1세대 걸 썼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에 두 번째로 타그리소를 쓸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월 650만 원이에요. 타그리소 지금. 아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정말. 1차 치료제도 급여를 받고 싶은데 예. 타그리소가 계속 문을 두들겼더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인에겐 효과가 없는데 너네 아시아인에게 효과 있는 임상 좀 가져와 볼래? 그래서 중국인 대상으로 한 임상을 갖다 냈더니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러면서 급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 때문인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너무 약값을 인하를 안 해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높은 약값을 인하 주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차 치료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또 그거예요. 아. 지금 월 600만 원인 타그리소의 약값을 렉라자는 그러면 요거를 한 월 40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 이러면 아까 요런 그 초록이나 이런 데서 공개된 거를 보면 네.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고 아시아인에게도 렉라자는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값을 조금 내려서 들어가면 타그리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요런 경쟁력까지 갖추고. 요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그리소에 비해 렉라자의 장점이 많다. 네, 지금 장점이 많아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저번에 타그리소의 내성을 가진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한 것 중에 있는데 여기서 16명이 반응이 왔어요. 이거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ORR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CR이 한 명, Complete Response. 완벽하게 제거됐다. 한 명. 아, 암 예. 저기가요? 그 암이요. 암 종양이. 예, 예. 그다음 PR. PR은 Partial Response. 불완전한 관행. 이게 15명. 이게 암 종양이 30% 정도 이상 감소돼야지 이걸로 쳐줘요. 근데 어쨌든 45명 중에 16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타그리소에 아까 전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치료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그럼 환자는 포기해야 돼. 지금 환자는 그냥 삶을 포기하셔야 돼. 폐암 말기 환자 포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성을 가진 환자에게 렉라자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5일이 가장 중요해요. 5일. 5일 날. 6월 4일부터 5일 날. 8일 날 열리는데 5일 날. 5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방인이었던 네. 지금 연세암병원의 조병철 폐암센터장님이 네. 지금 렉라자의 글로벌 아. 3상 임상 단독 그리고 아미반타마빌과 병용 3상 그걸 주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거를 직접 온라인에서 생중계로 발표하실 예정이에요. 결과를. 결과나 지금 과정들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더 좋은 그 어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이런 권위 있는 지금 현재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의 멘트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선호주는 6월 임상종양학회 일정에 맞춘 유한양행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요. 투자 의견을 먼저 물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까요? 네. 유한양행 뭐 아무거나 질문 던져주세요. 공매도가 많아요. 아, 그렇죠. 공매도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공매도가 많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죠. 네, 공매도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월봉에서 보면 10개월 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양봉이 출현하는 순간 그 공매도는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손해를 보는 가격에 이르게 돼요. 아, 오히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나올 수도 있죠. 숏 커버링. 숏 커버링. 예. 그게 나오면 예. 더 튈 수가 있고 일단 아, 오히려 뭐, 공매도 세력이 망한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있잖아요. 예. 너무 이거는 좀 이거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확률이 네.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 그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른 바이오나 제약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다 무슨 1상 아니면 동물 실험 1A. 네, 이건 그러니까, 3상이다. 예, 이 1상을 또 AB로 나누고 2상을 AB로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2A 막 이래요. 근데 그거는 한참 멀었어요, 아직. 근데 유한양은 일단 렉라자가 신약 허가를 받은 데다가 아까 짝꿍이었죠. 왕자님. 아. 왕자님인 얀센의 아미반탄민마저 FDA에서 신속승인이 네.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에서 공주님, 렉라자 공주님하고 아미반탄민 왕자님이 다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되게 완전 되게 진화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아까 타그리소를 제외하고 타그리소에서 포기 이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승인을 해줘요. 네. 그래서 되게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약값만 허가되면 렉라자는 지금 나와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네. 약값이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타그리스도 월 655만 원 밑으로 지금 그것만 나오면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먼 거는 좀 어렵죠.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하려다가 네, 지금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그 이슈에 따른 재료 매매 차원으로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할. 네, 그렇기도 하고. 자, 좀 비겁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아, 뭘 비겁해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초장기 있죠? 투자, 초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다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대치동 음마파트보다 오른 게 세 종목 있어요. 장기적으로 오른 거는 딱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거는 세네 종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죠?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유한양행. 어,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한양행이. 평생 올랐죠. 평생. 지금 이제 곧 100년이 조정, 되거든요, 유한양행. 아, 조정을 보이는 건 최근에, 아, 네네. 유한양행이. 1980년 제가 태어난. 썼던 시점 부근부터 보면은 와 그러네요. 96년이 됐어요. 평생 우상향이네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물론 평생 우상향 하다가도 망할 수 있죠. 좀 스타도. 조정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랐고. 아마 시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 지금 방금 거예요. 속보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소장님과 어떤 견해가 있으면 얘기를 나눠봤으면 네. 좋겠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이 지원금을 좋네요. 확보한 대상은 미국의 워싱턴 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아...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비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을 국제 민간 기구인 네. 네, CEPI가 어디냐면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이래요. 아, 추가 어렵네.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삼상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네.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결이 해석하세요? 다른데 네. 지금 저는 대형 제약사가 그동안 자 유한영이 쉽게 말해봅시다. 결이 다른 얘기죠. 쉽게 말해봅시다. 좋아요. 자, 삐꼼씨 네. 좋아하시는 분. 삐꼼씨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선전한 거 뭐예요, 이거? 무릎에 뿌리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안티프라민. 자, 아, 유한양행은 예. 그런 일반 의약품을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쌓여둔 돈이 많아요. 그걸로 이제 바이오 업체들 인수하고 기술 막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생 바이오사들의 어떤 성장성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SK는 큰 그룹이라 틀릴 수가 있는데, 네. 작은 바이오 업체들은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서 실패하면 춤에 대한 그 어떤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떡볶이 네. 장사를 해야 아니 죄송합니다. 이 그 떡볶이 또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자 어떤 다른 일을 가야 될 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거는 10개월 만에 개발해서 10개월. 원래 10년이 걸려야 될 거예요. 10년이 걸려야 될 거를 화이자가 10개월로 단축해가지고 내놔버린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는 10년을 10개월로 단축해서 내놓은 거에 대한 어떤 네. 그 임상이랑 표본의 결과나 이런 네.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등락폭은 훨씬 크겠죠. 알겠습니다. 다이나믹 잘 타시면 그걸 하셔도 되는데.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신소장의 시그널에서 의미 있는 것은 6월에 있을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따른 관련 수혜 기업이 주식시장에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소장님? 네, 그 저는 이제 그 이 바이오 전문가가 제약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아까 그 조병철 연세대 폐암센터장님이라든가 네. 종양의 그 권위자분들 계세요. 폐암의 아, 권위자분들의 네. 인터뷰나 네. 직접 현장에서 폐암 환우분들의 여기 알겠습니다. 임상을 참여하셨던 분이 많거든요. 네. 요 그 렉나자 임상에 그분들의 카페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980년생이 아닙니다. 제 나이 논란이. 아, 누가 나이를? 네, 나이. 아 제가 80년대 제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아. 80년대 이제 80년생은 아닙니다. 아니 뭐 그 예. 지금 또 길어지면 저희 PD님이 곤란하셔서. 예. 20대 얼굴이신데 뭐 걱정이세요? 네. 네.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